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일영입니다. 농담으로 꼬여버린 인생을 만회해보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밀란 쿤데라의 장편소설 농담을 소개합니다. 공산화가 되어버린 1948년의 체코. 20살의 청년 루드비크는 같은 나이의 마르게타에게 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지식한 그녀 때문에 애가 마른 나머지 루드비크는 어깃장 놓는 심정으로 농담 석주를 써서 엽서를 보냈는데 그게 탈이 났습니다. 뭐 그리 심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 공산화가 안착된 체코 사회에서는 다분히 체제를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으로도 충분히 읽혀질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결국 대학생이었던 루드비크는 강제노동이 기다리고 있는 정치범들 수용소로 쫓겨납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사회로 돌아온 루드비크. 그는 오래전부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을 이토록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버린 친구를 찾아내 그의 아내를 유혹해서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배신감을 안겨주겠다는 것이었지요. 일은 루드비크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십수년 전의 원한을 고스란히 되갚고 싶은 그의 마음과 달리 어째 일은 묘하게 꼬입니다. 그 원수 같던 사내는 그러지 않아도 아내보다 훨씬 젊고 매력 넘치는 여인과 합치려던 찰나였고 하필 루드비크는 그자의 버려진 아내를 떠맡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맺힌 원한은 그대로지만 상대방은 이미 변해버렸고 세상도 변해버렸습니다. 정작 복수의 대상은 너털 웃음을 웃고 있는데 증오와 복수심으로 똘똘 뭉친 루드비크가 오히려 엉뚱하게 사람들을 상처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그를 지옥으로 보내버린 농담은 결국 어느 누구도 아닌 그 자신만을 지독하게 조롱하고 지나가버린 바람이었다는 말일까요? 덧없어 씁쓸해한 인생을 서글픈 해악과 잘 버무린 오늘의 책 밀란 쿤데라의 농담입니다.